시초가의 이종모,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종목 은근히 잘 고르신다,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지난 한 주도 굉장히 잘 적중했습니다. 신흥 SEC. 자, 배터리 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조금 요즘 구간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는데, 네. 각형 배터리 쪽을 공략해 주셨고요. 지난 4월 8일 매수가 시초가 48,500원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6.19%,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7.84% 수익이 났고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700원 모자란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어요. 네. 리뷰해 볼까요? 네, 우선 지금 그 신흥 SEC 어제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 이틀 연속 그리고 외국인이 3일 연속 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배터리,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그 파워데이 때 각형 배터리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파우치형을 많이 만드는 전방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그중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신흥 SEC가 이 각형 배터리의 캡 어셈블리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업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흥 SEC의 종목만 본다고 하더라도 좀 특기점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흥 SEC가 뭐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 수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신흥 SEC 최근에 어제와 엊그제 거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증가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목표 주가를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5만 5천 원까지도 네.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해 주시네요. 네, 저는 이제 중장기 예. 보유로 좀 중장기 우리가 좀 일주일마다 좀 체크를 하지만 예. 저는 중장기로 좀 갖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수익 나신 분들은 익절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익절 어떻게 보면은 네. 주가가 그 수익이 난 다음에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오긴 마련이에요. 그다음에 뭐 목표 주가가 됐을 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어떤 그 목표 주가 지난주 제시했던 가격에서 익절하시고 주가 좀 조정받았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대해서 단기적인 방향은 예측하기 힘들더라도 네. 어떤 펀드멘탈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향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신흥 SEC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 권하고 있고요. 주중 동안에 8%가량의 고가 기준 수익이 났지만 이보다 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5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보셨을 텐데 이 가운데서 어떤 변수 주목하시면서 업종 보시겠어요? 우선 지금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예측을 좀 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를 나온 이후에 어떤 주가에 대한 방향 그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업종 같은 경우가 이 게임 업종이거든요.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게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하지만 올해부터 주가가 좀 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업체 자체적인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 업체들의 뭐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신작 출시 지연 부분에 있어서 게임 업체가 맥을 못 쳤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몇 주상 그리고 며칠 동안 봤을 때도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확률형 아이템과 그리고 연봉 인상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1분기 때도 보더라도 주가가 네. 많이 좀 그 주가가 좀 떨어졌던 상황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런 악재 부분 같은 경우가 주가에 이미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NC소프트를 제외한 다른 뭐 데브시스터즈 나 위메이드나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뭐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게임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확률 아이템 규제나 어떤 신작 출시에 대한 지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희석이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NC 소프트는 그냥 게임주로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엔터주이자 교육주입니다. 네. 아세요 교육주인 거? 뭐 얘기는 들었는데. 호두 잉글리시 아세요? 그건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아, 호두 잉글리시 보고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중독성 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아이들에게 네. 아 진짜 저도 하나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같이 개발했고요. 아, 게임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게임주 가운데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여러 종목들에 대한 신작 모멘텀이 좀 있긴 한데 예. 그리고 가장 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컴투스. 네. 29일 날 서머너즈워에 대한 부분에 100년 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쪽으로 출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뭐 29일 날 출시를 하고 24일 날 이거에 대한 이제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컴투스에 대한 좀 그 지금 뭐 다음 주를 대비해서라도 이번 주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서머너즈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몬스터를 이용하면서 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롤플레이 같은 그런 좀 역할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 봤을 때도 글로벌 다운로드스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점점 그 기대가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예상치가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됐는데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NC소프트 마찬가지로 이 직원들의 뭐 연봉에 대한 인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는 부분에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직원들의 어떤 연봉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에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펀드멘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컴투스에 대한 좀 관심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도 좀 그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 추세로 갈 확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서머너즈워가 글로벌 히트하면서 19만 1,500원대까지 올라갔던 컴투스 2015년의 기록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주간 기준으로 컴투스 신작 게임 앞두고 얼마까지 목표 주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표 주가를 최근에 24만 원까지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이니까 네. 뭐 20만 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가는 10% 마이너스 정도로 해서 한 15% 마이너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하지만 이제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수익을 평가하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어떤 목표가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대박주였죠. 데브 시스터즈, 바로 킹덤 시리즈, 쿠키런 킹덤 시리즈가 흥행을 했었는데 조정을 받다가 금방 또 다 올라왔습니다. 밸류에이션 현재 싸게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판단 나오고 있고요. 컴투스 4월 29일에 100년 전쟁의 출시, 이에 따른 1매출 전망 3억 원 정도로 또 한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네요.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하면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